만남과 헤어지는 인연에 감사함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 다시 걷고 싶으신 분들이 저희 영화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인물들을 천천히 사려깊게 바라보는 영화입니다. 요즘처럼 빠르고 자극적인 정보가 가득한 시대에 정말 필요한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영화 샤인은 언제든지 기대서 쉴 수 있는 상담실 같은 영화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상처받은 마음 저희 영화 보시고 많이 힐링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복잡해지고 정리되는 게 반복되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은 인물들이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툴은 사람들을 위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서툴지만 그 너머에는 순수함과 따뜻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아픔, 외로움, 그리고 괴로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을 주고 또 받을 자격이 항상 충분한 존재라고 말해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샤인은 삶의 빛과 그림자를 부드럽게 그려낸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쉼이 필요하셨던 분들이 오셔서 제주 북촌 마을에서 잠시 쉬었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샤인은 모든 새별이들의 마음을 치료해주는 영화입니다. 7월 31일 극장에서 만나요. 안녕. 그 애 이름은 별이고요. 나이는 6살이고 키가 조금 작거든요. 그래서 되게 귀엽고 바다에 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